아, 안 먹고 이거 이렇게 해갖고 온 거야. 아유, 저런 배고파서 그런가. 그 물 그렇게 얼마나 더웠어. 아유, 진짜. 아, 그거 진짜. 아유. 오늘 큰 벌이 했네. 아니 그 뭐 느낌이 온다. 우리 뒤 가서 또 이렇게 잡혀 가져왔네. 오래가 되겠다 그거. 아유 잘생겼네. 산삼이 잘생겼어요? 아들이 잘생겼냐고? 아이 아들이 잘생겼지 뭐. 그래도 아들이 잘생겼지 무슨 소리야. 어, 밥들 먹어 배고파. 아유. 고생한 아들을 위해 서둘러 아침을 차리는 어머니 인자 씨. 그냥 와야 마음이 편안하지. 그럼 산에 댕기면 넘어져도 그렇고 쓰러져도 그렇고 그 위험한 거예요. 밥 조금만 먹어. 조금만 줘. 매일 위험한 산을 누비는 아들이 애달프다. 배고프다. 밥 많이 줄여야지. 배고플까 봐. 아들이 좋아하는 계란 반찬까지 살뜰히 챙겨주고 같이 한술 뜨나 싶더니 금세 자리에서 일어나는 어머니. 한지도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거야. 왜 그래요? 습관이 된 거야. 눈에 일이 보이니까 가만히 있으면 저것도 해야지. 이것도 해야지. 그냥 가만히 일어나서 또 그러고 하고 또 힘들만 들어놓으시고 그러는 거지. 그럼 어떡해. 아유 저런 지게. 집안 살림을 도맡은 어머니 눈에는 곳곳이 할 일 투성이. 쉬고 싶어도 쉴 틈이 없다. 부지런한 어머니와 같이 살면서 덕을 보는 건 아들 명균 씨. 뭐야 방귀. 뭘 본 이렇게 사는 걸 어떻게 해. 얼마나 많이 창자리 차고 나가고 들어오고 그렇게 그냥 놔두고. 아휴 호랩이 아니야. 예전으로 카카오뱅크요. 호랩이는 어쩔 수 없어. 예전은 호랩이에요? 호랩이지 마누라가 없이 그 호랩이지. 호랩이가 딱. 마누라가 어디 갔어요? 아니 하늘나라 가는 거 어떻게 해. 가는 걸 내가 나보다 먼저 가버렸으니. 네. 우리 알아서 나갈게. 그 어머니가 다 하시는 거야? 아, 내가 해야지 어떡해. 6년 전 갑자기 아내와 사별하면서 호랍이가 된 아들. 안쓰러운 마음에 어머니는 아들 집에 들어와 며느리가 하던 집안일을 대신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갈수록 힘에 부치는 살림. 아니, 며느리가 없이 이렇게 와서 이러고 며느리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있잖아. 독박 살림에 어머니는 며느리가 되어버렸다.